하늘과 함께 계신 분들은 자리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 제도 간의 소득 보장 효과라든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소비 증대 효과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6월 4일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그러니까 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국민의당에서 집중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K기본소득은 여기 계신 양재진 교수님을 비롯한 복지국가론 입장의 전문가분들께서 비판하듯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다섯 가지 기본소득 요소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로운 개념에 입각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아직도 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하는 이러한 현실부터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비교해보면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부 유럽에서의 복지 제도와 정말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 유럽에서는 주로 복지 제도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서 복지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기 영합적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그런 제도들이 정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복지 제도를 만들 때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북부 유럽의 경우처럼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는 선거에서 공약으로 경쟁하면서 이 제도를 만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그 둘 중에 어떤 길을 우리가 갈 것인가,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야 정당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표 계산, 인기 영합적인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벗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의 삶에 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미래, 경쟁력, 불평등과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복지국가로 도약을 위해서 성숙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나가기를 정말 바랍니다.